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녹은 이런 게 있어서, 녹은 슬라임이 있어서 슬라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우선 저는 이 슬라임, 제가 저번에 어린이날 선물로 받았던 슬라임이 있는데 클리어 슬라임이 있더라고요. 클리어 슬라임 하나, 쉐이딩 폼, 수딩젤은 혹시 모르니까 가져왔고요. 폼폼, 슬라임.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조금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요걸로 재료가 이게 성공할진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이 통에다가 이렇게 잘안 되네.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이걸 주라는데, 네, 우선 여기다가 이 클리어 슬라임 녹았어요. 지금 확실히 클리어 슬라임을 안 보이는데 지금 넣고 있어요. 손맛이 좋은데 사실 제가 과감하게 못 넣어요. 막 쉐이딩 폼막 이런 거를 과감하게 만들어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잘 봐주세요. 제가 되게 아껴 쓰는 편이라서 과감하게 만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사실 제가 슬라임 만들기 거의 초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럼 클레이를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클레이에 수딩젤을 먼저 넣어서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미끄럽네. 아, 가위가 있는데 왜 가위를 안 썼지? 어떻게 가위에도 슬라임이 묻었어요. 이번에 저는 핑크색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와, 클레이. 우선 빨간색이랑 하얀색이 섞으면 됐죠. 네, 이거 꺼놓을게요. 네, 거의 이제는 좀 많은 양을 넣었어요. 이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수 있죠. 살짝 녹아 있으면 되게 살짝 슬라임 그런 것들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슬라임 아이폰 보면 되게 이렇게 푹신한 슬라임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수딩젤을 좀 넣어볼게요. 이제 넣었습니다. 수딩젤. 우리가 사실 제가 구독자 2,000명? 2,500명 정도 되겠다. 그 정도 이렇게 많이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근데 오랜 시간 걸렸죠? 한번 여기다가 섞어보겠습니다. 과연 폭신한 그런 슬라임이 될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녹은 슬라임에다가 넣습니다. 사실 메뉴도 안 넣었으니까 찜질 괜히 넣었네. 이게 폭신액젓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꼬박해요. 아 맞다, 원래 슬라임을 누군가 일단 꼬박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사실 워낙 슬라임 만든 거 소질이 없어서 진짜 한 시간까지 촬영을 할 수 있어요. 봐봐, 슬라임은 손맛이겠죠? 슬라임은 손맛이니까 한번 손을 이용해 봅시다. 지금 상태로는 슬라임이 그냥 완전 아니에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바닥이야. 어떡해. 제가 사실 슬라임 제 책상에 묻지 말라고 비닐을 깔았는데 여러분 비닐이 뜯겨졌습니다. 요게 과연 슬라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듣고 쉐이딩폼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냥 쉐이딩폼에다가 뭐지? 이 녹은 액기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과감하게 묻는다고 했죠? 좀 이해해 주세요. 아, 너무 많이 넣나? 사실 많이 넣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에겐 많은 거죠. 여러분, 이만큼이나 넣었어요. 사실 이 정도 이렇게 만들려면 기본이긴 한데. 과감하게 좀 못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쉐이딩은 진짜. 느낌이 너무 좋아요. 한번 쉐이딩폼에다가 넣고 있어요. 어? 여러분 살짝 액게 느끼는데? 액게 느낌이 나고 있어요. 그 뜻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정도 먼저. 냄새가 되게 그 냄새인데? 여러분 액괴가 돼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묻어. 너무 많나? 쉐이딩폼 어떡해. 조금 넣고 싶었는데 쉐이딩폼도 아낄 수 있고. 이게 쉐이딩폼 양이 중요해요. 살짝 쉐이딩폼이 뭉치게 하는 그런 게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 폭신하긴 해요, 되게. 사실, 이게, 이거 쉐이딩폼 쓰면 되게, 뭐지, 무겁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쉐이딩폼 나니까 꽤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이 갖고 빠지시죠. 이거 근데 한마디로 하면 소갈도 아닌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액기 만들기를 빨리 뜯는 적이 없었거든요? 되게 폭신하고 좋은 슬라임이에요. 근데 바풍이 될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거꾸로 이렇게 바닥에 남은 슬라임이라. 이게 무슨 소리지? 죄송해요. 창문을 닫을게요. 나뭇가지 역시 여러분 여러분 사실 제가 슬라임 만들기 위해 엄청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별로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냥 슬라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찾아보지 말고 그냥 실전으로 바로 꼬고. 여러분 이거 되게 폭신한 그런 슬라임이 됐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이렇게 딱딱했던 슬라임이 아니 늘어나지도 않고 뚝뚝 끊겼던 슬라임이 지금 이 쉐이딩 폼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고 좋은 슬라임 됐습니다. 아깝다.
너무 더 하고 싶다. 근데 이건 밥풍은 잘안될것 같고요. 저는 잠시만 제가 비닐을 떼볼게요. 왜냐면 비닐이 있으니까 더안 되는데. 비닐이 있으니까 비닐에 슬라임이 붙어가지고 큰 에러가 생겨요. 그냥 치우고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깨끗이 치웠는데요. 이 슬라임으로 밥풍 한번 해보겠습니다. 품품이 아까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거 하기 전에 남은 요것들을 넣어줘야 돼요.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거의 한 스푼 나올 듯. 거의 한 스푼은 나올 것 같아요. 그한 스푼을 넣고 시작하도록 슬라임 가져가. 이거 다시 또 섞어줘야겠다. 뽁뽁이 정말 잘 되죠? 밥통은 잘안 돼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구멍이 생겨요. 쉐이딩 조금만 더 넣을까? 여기 쉐이딩 보면 아까 많이 남아있어서 이걸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 쉐이딩 봉을 많이 넣었더니 되게 느낌이 좋은데? 한번 여기다가 쉐이딩 봉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쉐이딩 봉은 자비가 좋은 만큼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처럼 쉐이딩 봉을 이만큼이 5,400원이라서 5,400원이에요. 저는 뭔가 되게 많이 아끼는 편이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걸 산 후에도 응? 내가 왜 샀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시즌 봄에 지금 투자했습니다. 신한데요? 시즌품 더 뒀더니 거의 빵꾸가 안 뚫려요. 끝까지 시즌품 맡기는 그레이스? 여러분, 이 슬라임은 만든 것 중에 대성공인 그런 슬라임인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사실 면도할 때 쉐이딩 폼을 안 써서 쓰시면 좋은데, 그쵸? 쓰시면 저도 이렇게 슬라임을 만들 때 아빠 쉐이딩 폼을 가져와서 쓸수 있는데 말이에요. 또 여러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묵직해졌어요. 처음에 되게 부드러운데. 한번 좀 소등 잘해드릴게요.
없이 소진데 뭐 굳은 슬라임이 녹겠대. 효과가 만점이다. 소진대로 되니까 진짜 묵직한 느낌? 살짝 사라졌네요. 네, 오늘 제가 이 슬라임을 만들었는데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딸기 요거트. 딸기 요거트 슬라임을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2500명을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